대중은 혼다의 인테그라입니다. 예, 길을 좀 건너고. 예, 잘 건넜습니다. 예, 인테그라는 스쿠터 스타일인데요. 한번 앉아보면 포지션도 스쿠터와 비슷하죠. 예, 출발을 준비를 하도록 할 텐데요. 예,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예, 이제 슬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륜에는 3포트 디신체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데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죠. 예, 듀얼 클러치 미션이 보이고요. 그리고 리어에는 현재 보이는 캘리퍼는 사이드 브레이크용 캘리퍼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스쿠터와 비슷합니다. 리어 휠 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 스윙암이 흔히 말하는 일반 각바이프죠. 예, 그리고 디스크가 페이탈 타입입니다. 핸들 부분지를 보면은 우측에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이 있죠. D와 뉴트럴을 조절할 수 있고요. 예, 앞쪽으로는 오토와 수동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예, 왼쪽 스위치 뭉치에는 마이너스 버튼, 예, 시프트 다운 버튼이 있고, 예, 사이드 브레이크죠. 그리고 좌측에는 조그만 글러브 박스가 위치합니다. 이번에는 인테그라의 제로백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일단은 CVT 미션과 달리 듀얼 클러치 DCT를 탑재한 만큼 스쿠터들과의 제로백 차이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 현재 인테그라는 51.8마력 6250rpm의 최고 출력과 6.3kgm 4750rp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모드로 들어갔고요. 예,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D모드에서는 현재와 같이 엔진 브레이크가 거의 걸리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부드러운 주행은 가능한데 와인딩을 즐기려고 한다면은 S모드로 변환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모드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앞차를 따라가느라 속도를 줄이니 변속이, 예, RPM 2000이 조금 넘을 때 계속 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테그라는 토크가 좋은 편입니다. 670cc 엔진이 최대 토크가 6.3kg 그리고 4750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데요. 최고 출력을 비교해보면은 51.8마력을 내는데 실제 뭐 400cc 4기통 바이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토크로 뭐 비교했을 때는 배기량의 차이만큼 토크 차이가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RPM에서도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뭐 DCT 미션을 탑재하고 있는데 계속 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변속이 되고 있는데 변속 충격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변속 충격을 잘 느낄 수가 없다는 점은 역시 뭐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은 DCT 미션 자체의 특성인데요. CVT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무단 변속 CVT보다는 변속 쇼크가 있지만 일반적인 매뉴얼 미션을 생각한다면은 변속 쇼크가 상당히 없는 편입니다. 미션 모드는 수동으로 둘 테고요.
예,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와 같이 뭐 쉬프트업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즉각적인 반응이 오고요. 재미난 점은 큐얼커트가 걸린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토 자동차들의 경우는 뭐 미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쉬프트업이 자동으로 되도록 하는데요. 한마디로 뭐 레브리미트가 걸리지를 않죠. 하지만 인테그라는 레브리미트가 걸려버립니다. 레브리미트가 걸리기 때문에 쉬프트업이 늦으면은 예, 말 그대로 레브리미트 상태에서 버벅버벅거리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동바이크와 동일합니다. 실제로 DCT 미션 자체가 오토 미션이라기보다는 수동 미션 기반의 오토 모드를 둔 미션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뭐 두 개의 클러치를 두고 있다는 차이점 등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수동 모드와 오토 모드를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 차량의 특징이 일단 정육 서스펜션이 상당히 소프트한 편입니다. 이 소프트하다는 느낌은 실제로 뭐 출렁거린다는 느낌과는 다소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스트로크 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빅스쿠터들과 비교에는 오히려 이쪽 세팅이 마음껏 감아돌아 나가기는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코너를 돌면서 언제든지 예, 17인치 휠의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매뉴얼 바이크랑은 포지션의 차이 말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17인치 휠이 주는 압도적인 안정감은 뭐 스쿠터들과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을 테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미션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기어 단수를. 이런 점은 스쿠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스쿠터의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뭐 매뉴얼 바이크의 둔탁한 느낌에 조금 더 가깝고요. 그렇지만 뭐 듀얼 클러치이기 때문에 홀수단과 짝수단의 클러치가 서로 변속시 충격을 상쇄하기 때문에 변속도 빠를 뿐만 아니라 변속 쇼크도 크지가 않습니다. 변속 쇼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오토 모드로 놓고 주행 시에도 코너링 중에 변속이 되더라도 뭐 적응한다면 그게 위화감이 없을 정도고요. 다운쉬프팅 때는 수동으로 변속을 하더라도 만약 레드존 변속을 했을 때 레드존으로 변속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버튼을 아무리 눌려도 쉬프트 다운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미션을 뭐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오토 미션에 가깝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걱정은 뭐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인테그라는 뭐 일단 스펙상으로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전륜에는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 후륜에도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일단 눈으로 보이기에는 3포트 캘리퍼를 전륜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테그라에는 컴바인드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 컴바인드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후 연동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컴바인드 시스템이 뭐 BMW의 인테그럴 등과 같은 연동 시스템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혼다의 CABS 혹은 DCBS 등의 컴바인드 브레이크 시스템은 캘리퍼의 포트 수를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륜 브레이크 레버를 작동 시에는 전륜 두 개의 캘리퍼가 작동을 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캘리퍼는 후륜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을 때 작동이 가능합니다. ABS까지 있고요. 풀브레이킹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풀브레이킹을 시도했고요. ABS가 리어브레이크는 ABS가 금방 작동을 합니다.